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나중에 2단이 좋겠죠. 에이? 브레이크 써도 돼. 브레이크 썼어요. 브레이크 썼어. 이제 빼고 클래치 빼고. 클래치 말고. 제한 속도 20km 구간입니다. 클래치 말고. 좀 더 갑시다. 앞으로.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교수님.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네. 올 잘해서. 합격할 수 있죠? 4분의 1 잘했어.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여러분 크게 걱정은 없어요. 네? 안 했어. 안 떨어져. 그래서 일어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쉬었다가 네,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고 평정심적 가지고 가방은 저기 놔둬도 돼요. 2차로 시험 볼 거니까 핸드폰만 잘 챙기고 걱정하지 말고 잘 할 수 있어. 모의고사 해봅시다. 할 수 있어. 자, 길은 내가 안내해 줄 테니까 한번. 네. 방금 배운 거 있죠? 네. 그대로 한번 해봐. 알겠죠? 자신감 가지고 화이팅 하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채점 들어갑니다. 출발 준비 되셨나요? 그리고 이것 말면 돼. 자신 없으면 줄여요. 줄이고, 못 들어가면 좀 천천히 가면서 안전 확인하고 여유있게 들어가면 돼. 막 급하게만 안 하면 돼. 뭐 좀 버벅거렸다고 감점 주는 건 아니거든. 뭐 시험 한번 봐서 알겠지만 그냥 느긋하게 안전하게 법규만 준수하고 시동만 안 꺼먹으면 합격하는 거니까 알겠죠? 자, 시험을 진행해도 될까요? 예.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예? 잠시 후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내가 문제되면 얘기할 테니까. 자신감 있게요.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 방향입니다. 정지를 해야지. 정지를 해야지. 어머머가 이거 정지해야지. 정지하면 되는 거야. 들어가지 말고.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방 같은 경우는 그냥 갔어야지, 그죠? 그리고 지금 봐봐. 핸들이 어디 쪽으로 꺾여 있어, 지금? 저기 쳐봐가 네. 출발할 때. 더 꺾어야 돼, 왼쪽으로. 그렇지. 그리고 뭘 켜야 돼, 지금? 깜빡이야. 왜 안 켰어? 아까 갔어야 되는데, 그죠? 네. 판단을 잘해야 돼, 그래서 운전은 판단. 이렇게 하면 쉽게 떼버린단 말이야. 그죠? 사고 위험 때문에. 앞에 뭘 판, 멘탈이 무너졌냐면, 첫 번째, 자전거 오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치면 안 되죠, 그죠? 그냥 멈추면 돼. 신호등이 걸렸다, 신호등이 걸린 거라 생각하면 돼. 두 번째는 불법 주정차가 있으니까 또 당황해버렸어.
불법 주차장 있으면 빨리 좌측한 빨리 켜고 왼쪽에 합류도로로 여기로 가야 되잖아. 여기 도로가 막혔잖아. 그럼 빨리 여기로 가야 되잖아. 그럼 뭘 켜야 돼 빨리? 좌측을 켜야지, 그죠? 아, 네. 좌측 켜고 왼쪽을 빨리 봐야지. 천천히 오? 불법 주정차가 있네? 그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난 왼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빨리 깜빡 켜고 왼쪽을 봐야 되는 거야. 왼쪽. 그죠? 자, 내가 여기서 우회전 딱 도는데 저 오른쪽 끝에 도로가 있죠? 그죠? 그럼 절로 들어가면 되는데 저기 불법 주정차가 있어. 그러면 들어오면서 여기 직진 오는 차가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 차랑 돌면서 우회전 차랑 만나잖아. 그럼 빨리 이쪽을 봐야 되는 거야. 이쪽을. 돌면서. 왜? 저기 도로가 막혔으니까 불법 주정차로. 그 판단을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가 있네? 이게 아니라 어? 불법 주정차 나 몇 프로 옮겨야 돼. 깜빡이고 왼쪽 보는 거지 빨리. 아. 빨리 봐야지. 알겠죠? 네. 그런 게 중요해. 그게 판단이야. 자전거 오면 멈추면 되는 거고, 그죠? 횡단보도 앞이니까, 그죠? 네. 멈춰야지. 아니, 쭉 가야지. 초록불. 아까 자전거. 아, 멈췄어야지. 네. 근데 그 자전거도 잘못이 있어. 원래 자전거 타고 건너면 안 되거든, 횡단보도는. 내려서 건너야 되거든. 보행자가 아니거든. 차 대 차 사고. 기어 변속은 좋아요. 잘하고. C코스는 저 신호등 지나서 왼쪽으로 한 칸 옮길 겁니다. 잘하고 있어요. 기어변속은 좋아요. 아까 거기 우리 그 부분 잘 체크하시고 오늘도 아홉 시험부들에도 불법 주정차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미리 이제 알고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 돌면서 불법 주정차 했으니까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못 들어가면 정지하면 되는데 이쪽으로 정지하는 게 아니라 일로 나갈 수 있게끔 정지. 이렇게 있으면 위험하잖아. 불법 주정차. 이렇게 정지하고 있다가 안 오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지? 왼쪽으로, 그죠? 사선으로. 아까는 핸들이 오른쪽 꺾여 있었다고. 위험하다고. 항상 들어가는 방향으로 핸들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를 잊지 못하겠어요. 네, 잘할 수 있어. 자신을 믿어. 운전은 자신감이잖아. 아이고, 2단을 왔네. 거기서 2단도 딱 감점 내는 거 아니니까. 약 300m 앞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어, 잘한다. 잘하네. 그렇지. 항상 저단, 우리가 우회전할 때, 좌회전할 때, 4단으로 가다가 저렇게 우회전할 때 저단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을 바꾸냐면, 150 듣고 깜빡이 켜고, 속도를 30 만들고, 마지막 멘트 때 기어 변속한다 생각하면 돼. 알겠죠? 까먹지 말고. 아, 150 들리면, 40 이상이면, 브레이크 발언지고, 30까지 낮추고, 그동안 계속 차는 굴러가잖아요. 그제? 그럼 마지막 멘트, 좌회전입니다. 또는 우회전입니다. 요때, 클러치를 밟고, 그죠? 30까지 만들었으니까 클러치 밟고 2단을 넣고 갈 건지 3단을 넣고 갈 건지 판단하면 돼요. 1단을 넣고 갈 건지. 알겠죠? 그리고 방지턱은 3단으로 바꿔서 진행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 4단은 잘못하면 브레이크 쓰다 보면 시도 꺼져버리고 4단으로 뭐 속도 너무 빨라가지고 심한 진동 덜컹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항상 전방에 한번 저기 트럭 보이죠? 트럭 정도 보일 때 방지턱이 보이면 저 횡단보도에서 3단을 바꾼다 생각하면 돼. 횡단보도 3단 바꾸고 진행을 한다 생각하면 돼. 알겠죠? 저 트럭까지가 한 50m예요, 50m. 50m 한 70, 60m. 우리한테 빵한 거 아니니까. 신났어요. 자신감 있게.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잘하네.
3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신호밖에 가봐 너무 무서워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 500m까지는 방금 들어온 초록불이 안 바뀌어요. 500m까지는. 요 초록불까지는 안 바뀌어. 그 뒤에는 이제 바뀔 수 있어. 500m까지는 방금 들어가면 안 바뀌니까 걱정하지 마요, 너무. 급정지 막 그거 해가지고 시동 꺼놓고. 급정지 할 때 같이 클러치 바른 거야. 알겠죠?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한 40으로 간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너무 줄이지 말고. 너무 줄이면 오히려 걸려서. 요 정도 속도, 요 정도. 요 정도면 웬만하면 멈출 수 있어. 저 앞에 방지턱이 있죠? 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30 이하로 만든 다음에. 아. 네, 알겠죠? 네. 클러치 들어, 감점 떨어져. 감점 먹었잖아. 클러치 들어갔죠? 지금 5단이네. 5단? 어, 어떻게. 3달러 이렇게. 그래서 차 따라 속도 안 줄죠? 클러치 떼봐요. 떼봐. 줄죠, 이렇게. 이렇게 줄어야 돼. 속도가 줄어야 3단인 거야.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아까 속도가 안 줄었죠? 네. 그럼 5단인 거야. 아, 왜 속도가 안 줄지? 5단인 거야.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런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속도 쭉 올리고 또 다시 해봅시다. 4단 넣고. 아직 뭐 반지턱이 없잖아, 그죠? 쭉 밟고 가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더 안 되니까.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앞에 방지턱이 있으면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를 아직 클러치 밟으면 안 되고 30 이하가 되면 이제 클러치 밟고 3달 넣는 거야. 3달. 그리고 클러치 들고 바로 들어. 그리고 브레이크 살짝 눌러도 돼요. 50m 앞 좌회전입니다. 좌측감 빨리. 알겠죠? 왜냐하면 내리막인데 클러치 밟고 있으면 속도가 더 빨라져. 안 줄어. 뭐냐면 클러치를 밟는다는 건 동력을 끄는 거거든. 그럼 축구공이 계속 굴러 내려가거든. 좌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이럴 때는 다시 3단 바꿔주는 게 좋겠죠. 브레이크 발. 브레이크 발. 아직 클러치 밟지 말고. 32년. 좌회전입니다. 3단 바꾸고. 알겠죠? 좌회전은 4단으로 하면 잘못하면 시동 꺼질 수 있어요. 위험하고.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솔직히 4단 넣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 아, 바로 갔다 좌회전하니까. 4단 넣더라도 150m 좌회전 듣고 다시 3단 넣으면 돼. 제한속도 알겠죠?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그러니까 1, 2, 3은 저단기어고 4, 5, 6은 고단기어라 생각하면 돼. 이런 것도 이제 횡단보도 빨간불이니까 주의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회전, 좌회전, 유턴은 1, 2, 3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4, 5, 6은 이제 직선도로에서 달릴 때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직선도로 가다가 150m 전방에서 좌회전 소리가 나오면 30 이하로 만들고 브레이크로 그리고 클러치 밟고 3단을 넣든 2단을 넣든 판단해서 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항상 저단 바꿀 때는 몇 킬로 이하에서 바꾸라고? 속도 빨리 브레이크로 잘 줄이면 돼. 30 이하 내려갔다 바로 시동 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5km, 24km부터 꺼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왜 갑자기 2단을 쳤어? 아, 모르겠다. 좀 뒤로 밀리잖아. 이런 거 안 돼. 신호까지 지금 브레이크 같이 밟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우측 마무리 할게요. 천천히 가실 때 마무리 한다라면 느긋하게 도착할 거 없으니까 앞에 정지 마무리 하세요. 아니 주차브레이크 올리고 천천히 차분히 긴장하지 말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고. 자, 아까 저단 바꿀 때 30 이상에서 바꿔가지고 아까 엔진 브레이크 미사요 우리 방지턱 넘어갈 때 그런 거 이제 감점 먹는 거고 방금 시동 꺼졌어. 그죠? 시동 꺼지면서 감점 두 개 먹었어. 가속 불가까지. 네. 예, RPM이 447 나와서. 알겠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좀 아쉽다.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저 가다가 A코스 눌러줄게요. 한번 A코스 마무리 U턴까지 한번 해봅시다. 예, 시동 걸고. 브레이크 내리고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없으면 일단 넣고 출발.